1차로 이만큼이나 들어가는데. 아,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들어갈 게 또 있습니다. 2차로 또 있다고요? 예, 예, 예. 어제 캐든 치기 그 진가를 발휘할 차례입니다. 와, 자, 이게 칙 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동안 제가 봐왔던 거, 그리고 산에 씨 뿌린 거, 예? 이러한 다 약초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네? 예, 그러죠. 예. 예, 제가 요 틀으면서, 예. 산에다도 뿌리고, 예. 또 집에다 또 많이 심어놔가지고, 예. 산에서 캐갖고, 집에서도 캐갖고, 이렇게 해서 다이얼 먹습니다. 그렇게 예. 드시려고 이렇게 예, 열심히 예, 하신 예, 거예요? 예, 예. 와. 자, 아니요, 뚜껑 닫았습니다. 예, 이제 뭐, 약성이 우러날 때까지 서너 시간쯤 기다리면 된다는데. 아, 자이 고생을 못 참고 또 다른 일을 하시네요, 진짜. 부지런하십니다. 아유, 자꾸 이렇게 혼자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 아, 예? 딸기를 좀 일찍 먹으려고, 예. 한번 최초로 한번 하우스로 한번 쉬어보려고 합니다. 딸기를요? 예, 예. 이게 딸기 맛입니다, 노지 딸기. 요즘에야 뭐 마트에서 겨울 딸기가 흔하지만 노지에서 키우는 딸기는 겨울을 견뎌내야 봄에 꽃을 피운대요. 하지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온도를 높여주면 꽃이 빨리 펴서 열매도 빨리 딸 수 있다는 거죠. 아, 자. 딸기를 좋아하셔요? 아, 저희 와이프가 이거 좋아합니다. 아. 네, 여러 가지 꽃을 좋아해서 백일홍, 뭐 해바라기, 네. 국화, 네. 뭐 코스모스 네. 다양히 있습니다.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네,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어허. 예. 어제 배운 대나무가 참 요긴하게도 쓰이네요. 그 어떤 약초들보다 아내를 위해 심은 딸기에 공을 들이는 자연이 지난 세월 동안 참 고맙고 미안했다는 말 대신 아내를 위해 조용히 땀 흘리는 것이 그가 택한 사과의 방식이고 또 그의 묵직한 진심이죠. 자, 이제 비닐을 이제 씌워야 되니까요. 이제 대나무 뼈대 위로 비닐을 씌워주고 찬바람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면은 미니 비닐하우스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네. 좀 꽃이 일찍 핍니다. 원래 이게 7, 8달에 먹는 것인데 네. 좀 빠르지 않나 싶네요. 네, 꽃이 일찍만 피면 빨리 엽니다. 이거 저 부인께서 좋아하시겠네요. 예, 예, 예. 열매가 일찍 열으니까 마루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조금씩 따뜻한 계절이 다가올수록 자연인의 마음도 점점 흐뭇해지겠죠? 아, 그러저나 약초물 잘 끓었겠죠? 잘 됐을까요? 아, 예, 이제 어지같이 됐을 겁니다. 충분히 끓었죠? 예, 예, 예. 우와. 야. 와, 향도 좋아요. 그거는 아 이거 이제 버려요? 버려야죠 이제 그냥 일단 거름되게 예예 예. 이 약초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싹 다 여기다가 다 내두고 나가는 거네요 이제 예 그러죠 예 자 맛을 한번 봅시다 크, 궁금합니다 자. 아 예 어우 감사합니다 예 어우 매워 아우 매워 와 이거 저 뭐라 그럴까 모카 커피 수준인데요 색깔은 아 그러죠 예 색깔이 이쁘죠 네 예예 오, 향기도 좋아요. 어때요? 늘 드시던 그 맛이 맞아요? 잘 됐네. 오. 야, 이 가득하게 저 입안에 들어오는 이 약재 향기? 아. 네. 아, 이런 거 드시니까 건강하시구나. 하.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한 며칠 드십니까? 아, 이 정도 되면은. 네. 한 20일 정도 먹지 않나 싶네요. 아, 20일 정도? 예, 예. 이야, 어마어마하다, 진짜. 자, 됐습니다. 됐어요? 예, 예. 이거는요? 아, 이거는 이제 뭐 할 것이 있으니까 저 따로 돼요. 아, 네. 예, 예. 예. 예, 뭐, 남은 약초물로 뭘 하시려는 건지 재료를 빠뜨리신 건가? 예, 버섯을 따시고, 예? 아, 대파도 들어가요? 뭔가 이상한데? 아이고. 아. 여기 닭장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오늘 같은 날은. 예, 예. 몸보신으려고. 네. 그 닭을 이렇게 잡아 먹고. 일단 닭을 잡아야지요? 오. 아, 그게 뭐예요? 아, 닭잠도 깔코입니다. 하, 체계화 예, 돼 있으시네. 예, 예, 예. 백숙은 성질이 따뜻하니까
겨울엔 이렇게 한 번씩 약천물에 백숙을 만드신대요. 아이고. 아, 이건 뭐 암탉이에요, 수탉이에요? 아, 수탉입니다. 수탉이요? 수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1차전 실패. 어? 방문네요? 예. 예. 2차전 성공. 예. 아, 그 수탉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아, 여기 앞꽃이 12마리 있는데 수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 수탉을 잡습니다. 아, 그렇게 예, 예, 예. 비율을 좀 맞추는 거예요? 예, 예. 오. 야, 닭 손질이 아주 프로시네요. 예, 예. 네, 뱃속에다 이제 넣으시는구나. 야, 이 잔인표 백숙에는 또 이 마늘이 빠질 수가 없죠. 예, 역시나 뭐 듬뿍 많이 넣으시네. 마늘도 넣고, 아, 대파도 넣고. 자, 준비하는 동안 더 진해진 약천물에 이제 익히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난 요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약초도 한두 가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한 열두 가지 들어가는데 맛있게 먹으려면 많이 네. 멋있고 풍부히 해야죠. 그렇죠. 예. 자, 뚜껑 예. 여시고. 예, 열고요. 와. 아, 잘 익었다. 와, 닭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 색깔이 바뀌었어요. 아, 색깔이? 네. 약물 때문에 색깔이 변한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예. 아, 이거야말로 진짜 정성이 가득한. 아, 그러죠. 와. 자, 뜯어봅시다. 와. 예, 네. 예. 네. 야, 진짜, 이게 진짜 한방백숙이네요. 어, 가만 있어. 먹는데요? 네. 저는 찍을 줄 알았는데. 네, 예. 그냥 이게 저 센 불에 오래 끓여서 그런가 보다. 그러죠. 네. 여기다 김치에 싸서 뭐 더 맛있습니다. 김택씨 이럴 때 참 빨라 진짜. 아, 본인 입으로 들어갈 것 같았는데. 자, 푹 이거 부드럽고 담백한 살점에 묵은지 한 점. 뭐 그야말로 온갖 깊은 맛들이 입안에서 퍼지는 거죠. 아. 입안 한가지 그래요. 왜? 사실 즐겁게 먹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몸에 좋다는 온갖 약초들보다 더 귀한 보약이겠죠. 내가 아파 보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내가 건강하려고 오는 이유는 네. 마누라한테 지은 죄도 있고 앞으로 마누라한테 잘 오고 살 겁니다. 아, 우리 애들들하고 네. 손녀들 네. 우리 와이프 네. 모두 건강이야 네.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 화이팅!